이거 별로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포기할게요. 가속력 진짜 대박이다. 10초. 근데 왜 이렇게 비싸요, 얘는? 보시면 얘들이 상당히 빨라요, 진짜. 만리장성 B컵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절대 쉽진 않아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컵은 아닙니다. 제가 다음번에 할 데빌 16컵의 경우는 주의사항이 나왔고요. 그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게임을 하시면 약간의 그 튜닝 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튜닝 타임은 정말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튜닝 타임을 튜닝 타임이 거의 3시간인가 그래요. 혹시라도 차를 튜닝을 하셨으면 3시간 정도는 기다렸다가 오셔야 됩니다. 너무 느려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솔직히 아스팔트가 갓 게임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너무 여러 번을 하시면은 게임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네, 주의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애초부터. 그러면 이제 시즌 7로 한번 넘어가주셔서 뭘 해볼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B클래스, A클래스 있는데 닉산 네 그냥 플래스핀을 해볼까 이 생각을 했는데 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드리프트만 해볼까요? 드리프트만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제 동영상을 한 번도 안 보셨으면 지금 그냥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돼요. 분명히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게임을 할 때 많이 알려줬는데 이 차는 확실히 드리프트가 되게 좋아요. 매끈해요 아주. 다른 차랑 비교했을 때 아주 좋은 편입니다. 어차피 2랩이기 때문에 몇 미터죠? 어차피 파손 없이 파기에는 8개는요 거의 어떤 식이냐면 게임이 그냥 불가능의 경지예요. 파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맵이 만리장성 역방향의 경우에는 이게 파괴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맵이에요. 보통 컨트롤로는 저 역시 보통 컨트롤이기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드리프트 됐습니다. 1300m가 됐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야겠죠? 네. 지금 어차피 1, 2, 3등은 좀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 드리프트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정작 드리프트 하지 않아도 되는 데서 드리프트를 해서라도 성공을 해야 되는 게 그런 미션이에요, 약간. 어차피 제가 말했잖아요. 1, 2, 3등은 넘사벽일 거라고. 초반에 아무리 잘해도 1, 2, 3등은 힘들어요. 기본 스펙이 달라서 1, 2, 3등은. 거의 1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별로 못해요. 맨 스피드가 빠른 차가 아니라 드리프팅이 되게 좋은 차인 거라 얘로는 못해요. 저걸
그리고 예자체도 A등급에서 좋다고 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닛산 GT-R도 한번 해보고. 물론 틸트로 해도 되는데 틸트로 하시면 상당히 난해하실 거예요. 제 추천은 대부분 지하철 유저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틸트는 기본적으로 익숙해지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요. 흔들리는 거 익숙해져야죠. 그리고 그건 지하철에서만 되는 게 되게 이제 출퇴근 길이잖아요. 좁아요. 총 에어타임이 6초인데 그게 일단 쉽지만은 않아요. 지금 이제 어차피 파괴까지는 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요. 파괴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점프도 하고, 여기서 총 점프 시간 6초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파괴가 어려워서 그렇지.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는 차들을 응징해주는 어차피 1등은 안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따라잡히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계속 아무리 퍼펙트를 잘해도 넘사벽이겠구나 싶긴 했어요. 사실은
와, 3등이랑 차이가 거의 비슷비슷? 한 느낌이에요, 되게. 자, 지금 이제 총에어 타임은 성공을 했고. 1등, 2등은 이미 들어갔고요. 1200이 1500을 따라잡는 건 쉽지 않죠. 당연한 겁니다. 스펙이 달라요. 1200, 1500은 스펙이 엄연히 다릅니다. 일단 목표를 한번 3등 내로 잡아보겠습니다. 갑시다. 지금 현재 3이고 1, 2등은 한참 앞에 있어요, 아직은. 심지어 얘는 스피드차가 아니에요. 컨트롤러지. 거의 무슨 조작감이 카트라이더의 그 드리프트 잘 되는 카트 있잖아요. 정말 드리프트 잘 되는 카트, 그 카트인 것 같아요, 약간. 보통 차들은 이걸로 하시면은 절대로 드리프팅을 안 하시면 조작조차 잘 안 돼요, 현실은. 차는 그나마 다행인 게 왼쪽 오른쪽이 잘 됩니다. 그걸 안 해도. 갑시다. 예. 파괴를 벌써 6개나 했어요. 제 목표는 달성한 거고.
자, 갑시다. 거의 다 왔어. 2등. 어차피 저 항상 1등은 못할 것 같았는데 2등은 했네요, 결국. 스타 보너스가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이걸로는 진짜 배럴롤 사회가 가능한지 모르겠어. 이 맵은 제가 아무리 해봐도 안되겠거든요. 저거는 B클라스에 있는 차로는 저게 불가능합니다. C클라스에 뭐야, 이건 블레스핏 4번 해야 되는 그거구나. 미션이, 마지막 미션이. 이건 1등을 하려면 다른 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펙스런을 4회를 해야 된다는데 그게 쉽지 않아 보여요. 저게 되게 해보니까 어펙스런이 잘 안 돼, 은근히. 체크, 체크. 지금 있는 게 D등급은 일단 이지도 않아요. 얘는 그리고 그 마지막 게 있어야 돼요. 차량을 바꿀게요. 네, 꼭 같은 등급의 차량에 온다라는 법은 없어요. 감염을 하고. 원래 오늘은 멀티를 안 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이날이라 기피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기피해야 되는 날이 맞습니다. 한 명 더 와야 되는데? 제 차량 11대고요. 이 차량 8대.
9대 63대. 어, 9대인데 여기를 왔다고? 뭐지? 이 뭔 차길래? C등급 차인가? 못해도? A등급 차는 아닐 건데 저게. 왜냐면은 제 등급으로 A등급 차랑 맞먹는 게 안 돼요. 이 차는 A등급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A등급은 기본 1300은 돼야 됩니다. 얘는 1300이 안 돼요. 1100 정도 돼요. 기껏 해봐야 1100입니다. 얘는 많이 쳐줘야. 감염일 것 같은데. 그래? 시작해볼까? 형이 말이지 끝내주는 걸 알고 있는데. 형의 먹이가 돼주지 않으련? 근데 감염은 바르셀로나맵으로 하기는 좀 그런데. 되게 감염이라는 거는 바르셀로나맵 같은 데서는 조금 재미없거든요. 저걸 저렇게 하기에는 막 베니스 이런 맵이면 진짜 괜찮은데 감염이. 근데 이제 이 맵은 감염으로 쓰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사실. 2등급 차, 그 서볼트 차인가? 그 차인가 설마? 쟤네 차가?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빠를 수가 없는데. 공중 폭발. 참고하자만 말이야. 이제 30초 남았어. 감염 모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역전에 역전을 또 거듭한다는 거. 아주 미친 역전이 많아요 감염 모드는. 그래서 이제 3위가 한계점이면 정말 역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응? 2위 하나? 3위 아니었어? 오랜만에 클래식 투표를 해봤어요. 근데 다 클래식으로 가네. 도쿄, 심지어 도쿄야. 다 쬐다. 섹터에 오랜만에 보는데 얘는? 아 얘가 아니구나.
저도 감염을 할까 처음에는 생각했다가 두바이가 있어서 감염을 좀 하기가 좀 그랬어요. 자, 시작을 해볼까? 이것도 실력이요. 거의 지금 1, 2등 싸움이거든요, 보니까? 아, 근데 얘가 자꾸. 뭐, 중간에 뭔가 있지 않을까요? 중간에 뒤집을 기회가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이건 100%. 왜냐하면은, 이게, 얘네가 코스를 잘 모르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역전을 할만하기엔 아직 많아요. 심지어 아직 많어, 역전할 만한 기회가. 거기다가 이렇게 뺑뺑뺑뺑 돌면은 대부분 속도가 느려지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과감하게 3위가 됐습니다. 네. 근데 3위랑 상위의 차이가 좀 넘사벽일 수 있어요. 파이어! 이렇게 차가 없는 도쿄는 뭔가 어색한데? 내가 너무 싱글만 했나 그동안? 미치 팔로마 미치 팔로마 미치 팔로마 이렇게 꿈처럼 이렇게 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형이 지금 3위에서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솔직히 이기긴 이겼는데 어떻게 이기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 뭔가 차가 없으니까 되게 어색해요. 진심 뭔가 도쿄맵이 아닌 것 같아. 평소에 보던 도쿄맵이랑은 느낌이 너무 달라. 맨날 차가 빡빡하게 있고 막 그런 도쿄맵이 아니에요 오늘. 요 이상에서 승부가 갈라지려면은 사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 뒤에 오는 애들이 엄청 잘해줘야 돼요. 사실은 원래는 따라오려면 게임이 끝났습니다.
Yes. 근데 멀티는 돈을 너무 적게 줘요. 그냥 이제 연승을 해야만 돈을 좀 많이 주는데. 아이슬란드로 갈것 같다, 다들? 뭔가? 삐리? 제발 아이슬란드는 아니길 빌게. 나 솔직히 아이슬란드 겁나 싫어해. 아이슬란드는 진짜 아무리 해도 해도 길이 잘안 돼. 지름길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 전혀, 뭔가. 뭐가 어떻게 되는 길인지 모르겠고, 거기는. 아, 나 진짜 근데 이번 거 되게 어렵겠다. 이번 거에선 진짜 3등 되면 기적이야. 여러분, 왜 3등이 기준이 됐는지는, 이제, 그, 어느 레이싱 게임을 가셔도 1, 2, 3등 플레이스 써 있잖아요. 그게 아마 3등이 승리자가 된 기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진 않고. 역방향이냐 정방향이냐가 겁나 중요해요, 이 맵은. 왜냐하면은 역방향일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어렵고 정방향일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쉬울 수가 있어요. 뭐야? 아, 근데 진짜 자, 갑시다. 아, 뭐야? 왜 얘가 다 뺏어 먹지? 에이, 그냥 가. 귀찮다. 알아서 부딪히겠지, 뭐. 니트로는 그때그때 써야지, 이놈아. 니트로를 그렇게 가져다 썼으면 니트로는 그때그때 먹어야지. 어느 정도는 그때그때 먹는 게 맞고, 어느 정도는 그게 아닐 때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2차로 할 때는 저길로 가면 안될것 같아요. 어차피 패배한 것 같은데, 느낌상? 겁이 났어 시작조차 안 해봤다면 그냥 투덜대지 말아줘 DJ 주저하면 기회는 모두 너를 비켜가 가슴 펴고 나와 빨아줘 미 아, K Bring the boys out 뜨, Yeah You know The bring the boys out We bring the boys out We bring the boys out. 뜬뜬뜬. 얜좀 고순 거 같은데, 느낌이. The bring the boys out. 술래 맞춰 사는 것에 길들여져 버렸니? 괜찮니? You know. 암담한 세상에 너를 줄듯게 만드니? 괜찮니? 그냥. 난 부딪히고 깨져도 뻔히 거이로나 날카롭게 멋지게 이뤄내고야말던 그 야성을 보여줘 네 결국은 3위네요
마지막에 부딪힌 게 좀 컸다. 겁났어 시작조차 하네. 확실히 B랑 C는 뭔가 조금 다르긴 해요. 사람 변경 한번 해보고 헐? 그냥 그만